고민이 많았죠. 진짜 어떤 브랜드를 선택해서 창업을 해야 될까 고민이 많았는데 바베큐 쪽에는 경력이 한 20년 되는데 이 프라이드나 이 그 프랜차이즈 쪽에는 경험이 좀 무리했는데 여기저기 입소문도 들어보고 여러 가지 그 알아본 결과 유튜브 채널에 들어갔는데 우연히 창업톡톡이라는 그 관련 프로그램을 보고 거기서 이렇게 선택하게 됐습니다. 대여섯 군데 그 가맹점들을 만나본 결과 쌀쌀맞은 닭 그 본사에도 가서 교육도 받고 그다음에 본사 그 관리자분들 담당자님들 만나봤을 때 의욕도 대단하시고 일단 창업 비용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큰 부담이 없으니까 제가 또 닭에 대한 경험이 좀 한 20여 년 하다 보니까 이 닭에 대한 그 맛도 절대 뒤처지지 않고 그러니까 한번 그 창업에 고민하시는 분은 쌀쌀맞은 닭을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제가 추천 한번 드리고 싶은 그런 입장입니다.